우주여행 가고 싶어요. 오늘은 에디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에디, 얼마나 남았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에디, 우기! 안녕! 그게 뭐야? 우주선이야. 로디하고 우주여행 갈 거거든. 멋지다! 나도 데려가! 로디랑 내 자리밖에 없어. 로디는 좋겠다. 나도 우주에 가보고 싶은데. 그럼 너희가 가. 에디, 나 말고 다른 친구들 데려가. 정말? 그럼 한 자리가 남는 거네? 내가 갈래! 잠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해볼게. 얘들아, 에디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는 돌아가자. 안녕! 안녕! 에디가 아직 우주선을 만들고 있군요. 자, 나사가 더 필요하겠는걸? 자! 어? 뽀로로! 이걸 찾는 거지? 고마워.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없는데. 자, 여기. 시원하다. 여기 물이 좀 묻어서. 바쁠 텐데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애기. 고마워. 우주에서도 시켜만 달라고. 우주? 그래! 우주에 가면 나 같은 조수가 꼭 필요할걸? 뭐 그렇긴 하지. 그럼 나랑 같이 가는 거다. 좋아. 고마워, 에디. 그럼 난 가볼게. 약속한 거다. 안녕. 에디. 루피, 웬일이야? 간식 좀 만들어 왔어. 자. 우와, 과자잖아. 정말 맛있어. 그런데 에디, 왜? 우주에 가면 이런 건 못 먹겠다, 그치?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럼 우주에 나랑 같이 가면 어때? 먹고 싶은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할게. 그래, 그래. 고마워, 에디.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에디를 찾아왔어요. 크렁은 아끼는 장난감을 선물로 줬고, 우주에 같이 가자고. 패티는 멋진 묘기를 보여줬어요. 어때? 나랑 우주에 가면 재밌겠지? 호비와 해리는 에디 집을 청소해줬어요. 저기 에디, 우주여행 누구랑 갈지 정했니? 호비랑 나랑 데려가. 좋아, 같이 가자. 우와! 에디는 친구들 모두에게 우주여행을 가자고 약속해버렸어요. 다음 날,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얘들아! 나 우주여행 가게 됐다! 에디가 나랑 같이 우주여행을 가기로 약속했거든. 잠깐! 에디는 나랑 가기로 했는데. 뭐야? 나도 데려간댔어. 나하고도 약속했는데. 나하고도! 크랑크랑! 크랑!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안녕! 안녕! 이제 우주선이 거의 다! 에디! 잠깐만! 왜 그래, 얘들아! 우리 모두한테 우주여행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어떡하지? 우주에 가려면 시험을 봐야 해! 시험? 우주는 너무 위험해서 아무나 갈 수 없거든. 시험을 통과하는 친구만 데려갈 거야. 난 좋아. 나도 자신 있어. 우리도 찬성이야. 드디어 우주여행을 위한 시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체력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몸이 튼튼해야 하거든. 나무집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그래. 자,
그럼 준비. 혼자 날아가는 건 비겁해. 그럼 너도 나이든가 부르르. 날아잡아 찌로. 아, 에디 같이 가자. 더 이상 못 뛰겠어. 어디 달려라, 달려라. 안 돼! 아, 하늘의 저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가 찌로. 뽀로로 비겁해. 체력 시험은 뽀로로가 1등. 두 번째는 참을성 시험이야. 긴 우주 여행을 하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해. 간지럼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지. 좋아. 자, 그럼 크롱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알았어. 자, 그럼. 난 안 되겠다. 뽀로로도 탈락. 더 이상 못 참겠어. 탈락. 패티도 탈락. 못 참겠다. 호비, 이제 너만 남았어. 좋아. 그럼. 호비, 네가 1등이야. 내가 1등이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나랑 마음이 잘 통해야 해. 내가 몸짓으로 설명하는 단어를 맞히면 되는 거야. 로디. 뭐지? 저게 뭐야? 알았다! 팬이! 들렸어! 아이쿠. 달래! 맞았어, 루피! 야, 신난다! 자, 다음 문제! 이건 뭘까요? 야하! 뭐지? 캥거루! 메뚜기? 토끼! 알았다! 개구리! 이야! 또 맞췄다! 축하해! 이번에 루피가 1등이야! 그럼 내가 우주에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달리기에서 내가 1등했다고! 호비도 아까 간지럼 참기에서 이겼잖아! 나도 잘했거든! 내가 잘했단 말이야! 잠깐만 얘들아! 일단 점수를 더 해봐야 하니까 결과는 내일 말해줄게. 에디는 로디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1등이야, 에디? 글쎄. 그것보다도 나 때문에 친구들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모두 다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 아직 시간이 있어. 로디, 나 좀 도와줘. 어서, 로디. 알았어. 드디어 우주여행을 함께 갈 친구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안녕. 에디, 누구랑 갈지 결정했어? 이제 발표할게. 제발. 나랑 우주에 같이 가게 될 친구는 바로 뽀로로! 이야! 내가 뽑혔다! 그리고 패티! 크롱! 루피! 그리고 보비와 해리! 그럼 모두 다잖아! 이걸 보면 알게 될 거야! 로디! 자! 우주선에 친구들 모두 탈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너희들이랑 다 같이 가려고 로디랑 밤새 고쳤어.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아니야, 정말 고마워 에디. 로디도 고마워 에디. 자, 모두들 준비됐지? 자, 그럼 출발한다. 고치느라. 아쉽지만 우주여행은 다음에 가야겠네요. 날씨 정말 좋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나는 것 같다. 이건 바다에 사는 거북이야. 처음 보는 동물이네. 신기하게 생겼는걸. 바다에는 아주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대. 아, 그럼 본 적 없는 동물들도 많겠다. 그렇겠지. 달에는 누가 살고 있는지 보고 있었어. 달에는 토끼가 살고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럼 정말이야 뽀로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분명 토끼가 산다고 들었는데. 밤하늘 둥근 달에 누가 살고 있을까. 우주선 타고 가보자. 어떤 친구 집일까? 우주에 가고 싶다고 한 친구! 우주에 가고 싶다고 한 친구! 아, 여기다 여기! 띵동! 짠! 자, 여기 플레이박스야! 축하해! 뽀뽀 쪽!
내 이름은 이정민이에요. 나는 이 다음에 가서 뽀로로, 루피, 에디, 패티, 로디 그리고 내 동생이랑 우주에 가고 싶어요. 우주에 가면 새들처럼 하늘을 슝슝 날아다닐 거예요. 감자처럼 생긴 행성도 만나고 별님, 달님도 만날 거예요. 뽀로로야, 우주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가다가 응가가 마려우면 어쩌지? 우주에선 응가도 둥둥 떠다닌대요. 우와, 응가가 날 쫓아다니면... 루피는 우주에서도 요리를 잘할까요?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요리를 하지? 내 동생은 우주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래요. 겁쟁이가 외계인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치 뽀로로? 다 함께 우주에 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우주에 갈 땐 꼭 내가 만든 예쁜 우주복을 입고 갈 거예요. 오늘 밤엔 우주에 가는 꿈을 꾸고 싶어요. 아침이 찾아왔어요. 루피와 패티가 바쁘게 어딜 가고 있는 걸까요? 누구지? 갑자기 일어나면 어떡해? 미안해, 해리. 어? 안녕. 아침 일찍 웬 일이야? 안녕, 잠꾸러기들. 오늘 무슨 날인지 잊었어? 무슨 날? 뽀로로와 크롱이 비행하는 날이잖아. 맞다. 얘들아, 안녕. 안녕. 그런데 비행기는 어딨어? 지금 나갑니다. 어? 안녕, 다들 왔구나. 에디, 비행기란 게 이거야? 어? 왜? 이게 난단 말이야? 그럼, 뽀로로와 크롱을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준비됐지? 저런, 뽀로로의 비행기가 떨어졌어요. 실망하지 마. 이럴 때 대비해서 더 강력한 비행기도 만들어놨거든. 자, 잘 될까? 글쎄. 준비됐지? 출발! 이번엔 산에 부딪히고 말았네요. 이번엔 정말 확실해. 이렇게 하면 어디 부딪힐 염려가 없거든. 자, 출발합니다. 뽀로로, 비행기가 우주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건 뭐죠? 저봐요! 우주선이야! 돌아왔다! 뽀로로! 크롱! 무사했구나! 누구야? 걔들은?
얘는 뽀뽀고 뽀뽀. 얘는 삐삐야. 삐삐. 우주에서 만난 친구들이야. 그래?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그런데 우리 비행기랑 부딪혀서 이 우주선이 고장 났어. 뽀뽀 삐삐. 오늘은 늦었으니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음식을 차려줄게. 뽀뽀. 자, 다 됐습니다. 드세요. 이렇게 먹어봐. 뽀뽀와 삐삐도 과자를 좋아하는군요. 다행이다. 입맛에 맞나 봐. 네, 많이 드세요. 뽀로로와 친구들, 그리고 뽀뽀와 삐삐는 금방 친해졌어요. 모두 사이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루피와 과자. 오늘 에디는 뽀뽀와 삐삐의 우주선을 고쳐주기로 했답니다. 좋아. 고쳤다니까. 삐삐 한번 조정해봐. 알았어. 날고 있다. 정말 날고 있다. 우와. 수고했어 애디. 대단해. 뭘. 뽀뽀 삐삐 축하해. 고마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구나. 얘들아, 우린 우리별로 돌아갈게. 뽀뽀 삐삐는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잖아. 잘 가. 안녕. 이제 뽀뽀 삐삐와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친구들 안녕. 뽀뽀 삐삐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내가 만든 과자. 너희들 이거 좋아하잖아. 루피 고마워. 잘 먹을게. 과자 먹고 싶으면 또 놀러와. 안녕. 안녕. 뽀뽀와 삐삐가 탄 우주선은 우주로 떠났습니다. 안녕 뽀뽀, 안녕 삐삐. 우주선은 삐뽀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뽀뽀와 삐삐는 그리운 친구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저런, 루피의 과자가 금세 동이 나버렸네요. 잘 갔겠지? 그럼.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의 집에 모여 있군요. 뽀뽀와 삐삐는 잘 지내고 있을까? 잘 있겠지.
근데 좀 심심하지. 심심해. 크락? 크락 크락. 오빠 삐삐 삐삐 오빠. 크락. 어? 저건 뽀뽀 삐삐다. 다시 돌아왔구나. 잘왔어. 고마워 버러러. 얘들아. 다 빠져 나와. 우리 비보별의 친구들이야. 아 그건 너희가 먹은 과자는 모두 루피가 만든 거야. 왜? 무슨 일이야? 루피 네가 만든 과자가 제일 맛있대. 정말? 잠깐만. 과자 먹고 싶은 친구. 루피의 과자는 정말 대단하군요. 뽀뽀와 삐삐를 다시 만나게 해주고 새로운 삐뽀별 친구들까지 만나게 해주었으니까요. 친구들이 좋아하겠는 걸. 뭐야, 다 먹어버렸잖아. 이걸 어쩐다. 아, 그래. 에비는 맛있는 과자를 혼자 먹고 싶어서 숲에 숨겼습니다. 됐다. 어참, 다시 찾을 수 있게 표시를 해놔야겠다. 이렇게 하면... 어? 아니지.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뭐지? 어? 이건 과자다. 그렇다면 그래. 자, 이렇게 하면 랄랄랄라. 버렸네. 뭐 이 정도야. 안녕. 어서 와. 그런데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냥 어서 들어가자. 잠깐만 기다려. 마실 거라도 가져올게. 왜기야? 얼굴은 왜 이렇게 됐어? 그냥 넘어져서. 많이 아파? 괜찮아. 에디야,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숲에서 눈사람이나 만들면서 놀자. 그래, 안 돼. 숲엔 괴물이 있어. 여기도 괴물에 쫓기다 넘어져서 이렇게 된 거라고. 에디는 과자 때문에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넌 집에서 쉬는 게 좋겠어. 우린 그만 가볼게. 애기야, 그만 갈게. 잘했다. 그래, 잘 가. 애들을 다치게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뽀로로, 크롱, 그리고 코비는 애디의 길 믿고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숲으로 갔습니다. 괴물이 안 보이네. 괴물아! 어딨니? 괴물아! 어딨니? 괴물이 도망갔나 봐. 괴물이야! 아무도 없군. 그럼 과자를 가지러 가볼까? 우와, 과자다. 너희들! 괴물이 과자를 놓고 도망갔나 봐. 이제 괴물은 나타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은 친구들이랑 나누어 먹어야겠죠?